선생님, 산소 말고 사람이 살면서 이사를 다니잖아요. 그때 주의할 점인가?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이사를 다닐 때에는 네. 대장군 방위를 피해야 해. 이제 그 해 매년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하는 방위가 있어. 그거는 피해가야 하고, 또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따져보면 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내가 영업장을 이렇게 열을 때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나하고는 진짜로 잘 맞아. 찰떡궁합이야.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게. 여기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문이 지금 우리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 주차 표지 팻말이 이렇게 있잖아. 아시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거 왜 세워놨는 줄 알아?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나 진짜 또라이 될 뻔했어. 머리 자꾸 흔들었어. 6개월 동안 여기 공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나하고 문 방향이 안 맞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찾았던 거지. 내가 풍수를 놓고 보는데 결론적으로는 나하고 문 방향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삼촌하고는 여기가 되게 잘 맞아. 여기를 계약하고 나서 삼촌이 돈줄이 다 풀린 거야. 여기가 북쪽으로 들어오는 문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치고 옆으로 들어오는 문을 따가지고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가 안정이 되면서 나를 찾으러 들어오는 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와. 삼촌은 자기 사무실이 있는데도 여기 들어와서 자기가 계약서를 쓰는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풀렸거든. 그래서 삼촌이 순간에 자기 사무실에서 안 하고 여기서 도장을 찍고 갔단 말이야. 그렇듯이 사람이 나하고 들어가야 되는 방위가 매년 다른 게 아니고, 그거는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나하고 맞는 방위는 내 사주 근원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마다 맞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역이라기보다도 들어가는 문을 따져 우리는. 아, 뭐 서울이다 뭐 인천이다 수원 이런 게 상관없이? 그렇지. 근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이제 사주에 물이 부족해. 그러면 물을 조금은 써줘야 할 때에는 물을 조금은 끼고 있는 지역에 가면 더 좋기는 하겠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방향, 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내가 신동아 아파트 106동 36 라인이야. 근데 내가 106동에 306호에 살아. 예를 들어. 근데 306호를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그 106동 36 라인에 들어가는 그 정출입문이지.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그 정출입문. 그거를 따지기도 하지만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아파트 정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냐. 그게 너무 광범위할 때는 그렇게 해서 따지고 들어가는 게 옛날 어른들이 방위를 봤던 방향이나 마찬가지래. 선생님, 그러면 사주에 따라서 막 아파트에 사는 게 좋고 빌라가 좋고 뭐 그거는 없어. 이런 건 그거는 없어? 없는데 네. 아파트에 높은 층에 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높은 왜요? 층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따님이 아픈 경우를 봤어. 고소공포증 이런 거? 고소공포증이 아니고 희한하게도 바다, 땅, 지, 토하고 발바닥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위로 올라갔을 때에는 희한하게도 자손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된 것처럼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완전히 머리 풀어 산발을 해놓은 꼴을 봤는데 그 집은 굿도 아니고 치성도 아니고 부적도 안 해줬어. 당장 이사해서 아래층으로 이사를 가라고 들었어. 5층 밑으로. 그래 놓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딸이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녀.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자기하고 맞는 데가 있나 봐. 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라고 다 좋은 게 아니네. 그렇지. 제가 선생님한테 어렴풋이 들었는데 식사 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집이 원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새로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집을 어떻게 뭐 팔던지 또 새로 줘서 이 살던 집으로 다시 들어왔어.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명의 집인데도 다시 안 들어오면 돼. 안 돼요? 옛날서부터 만약에 내가 이제 여기 가평군 회곡리 29-5번지에 내가 살았어. 여기에서 은근히 홍보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살았다고. 여기서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새를 줘. 새를 주고 내가 밖으로 나갔어. 나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 그거는 옛날에 어른들이 내가 나갔던 집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업이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도 한번 쓸어 나갔기 때문에 먼지까지 다 쓸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다시 들어가면 그다지 좋지만은 않대. 진짜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자식을 낳았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고 나서 집이 늘고 부는 경우가 있어. 우리 집은 나를 가지면서부터 우리 아빠가 진짜 돈을 트렁크에다가 막 갖다 쓸어 담았대. 그때 당시에 노량진에 재수학원들이 열풍이었어. 한의대 막 이런
재수해가지고 한의대 가고 치대 가고 이런 게 열풍이어서 그때 당시 우리 아빠 노량진에다가 이제 학원을 두 개를 돌렸다고 재수학원을. 그러면서 정치에 계시는 자녀분들이 이제 과외를 하면서 트렁크에다 돈을 갖다가 진짜 이빨 집어 넣었었대. 나를 가지면서부터 그때 당시에 사당동의 집값이 진짜 그냥 집 단독으로 살 때가 한 2-3천 정도면 그냥 2-3천도 안 가게 돈을 주면 이제 그 집을 다 살 정도의 가격이었대 그게. 근데 그런 딸내미들은 그러니까 자식을 낳고 업이 이렇게 늘고 물었던 집 있잖아. 그런 집들은 딸 시집 보낼 때 속옷을 하나를 한 틀을 감춰놓고 보내야 돼. 그냥 다 이렇게 보내도 안 좋대. 그 딸이 다 가지고 업을 나가기 때문에. 나 예전에 그것도 봤어. 딸을 낳아서 딸이 결혼을 하는데 친정집이 진짜 잘 살았던 집이야. 근데 딸 시집 가고 나서 시댁이 진짜 개천의 용난 집이거든. 그 아드님이. 근데 딸 시집 가고 나서 친정은 조미 먹고 시댁은 완전히 늙고 부는 경우도 봤어.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낳기 전까지 그 속옷은 버리지 말고 끼고 있고 장, 당근장, 된장, 간장, 고추장 이거는 시집 간 딸한테 절대적으로 주지 말라 그러잖아. 선생님 그러면 아까 하다 맞는 얘기인데 신가물이다, 신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그런 거 듣는. 야 고등어 시장판에 시장판에 고등어 배째는 인간들도 어 신가물이다, 신기 있다 누구나 다 있어. 근데 어떡하다 받게 됐어요. 근데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럼 미친 짓이지. 뭐 진오기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그래서 구슬 막 세네기를 해요. 근데 진오기는 하기는 해야 해. 왜 그러냐면 조상이 너무 하리를 치고 말 그대로 조금은 이렇게 떠 있으면 이게 옳은 신명과 아닌 신명을 판명을 지어야 해. 내린 굿은 내 말을 내린 굿이지 미친 굿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냥 지멋대로 놀면서 그걸 다 받아채면서 그거를 옳은 신명인 건 받아주는 거고 아닌 거는 내 보내는 일이야. 근데 이게 집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조상들이 다 이렇게 떠 있으면 희한하게도 그 내린 꽃이 한 번에 이렇게 되지를 않고 정리정돈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가는 데 있어서 약간은 조금은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닦아둔 집과 닦아두지 않은 집은 조금은 다른 것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거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나 내린 꽃 받기 일주일 전에 우리 집에 초상 치르고 나 내린 꽃 날 잡아놓고 그냥 나 내린 꽃 했거든? 말짱하게 잘 불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진짜 나 내림꽃 잡아놓고 내가 정확하게 음력 3월 7일 날 내림을 받았는데 우리 집에 3월 3진 날, 3월 3진 4일 전에 중국에서 우리 삼촌이 돌아가셨어. 친삼촌이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그래서 나 내림꽃 받는 날이 화장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날이었어.